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네, 네. 네. 마스크는 보셔야 됩니까? 상관없어요. 응? 마스크 보셔야 되나요? 아니, 그냥 쓰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답만 잘 정하시면 되는 거고.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내가 다른 분도 놓고 예. 보고 싶은데 예. 우리 갖다 이 사장님 사주를 내가 지금 딱 봤거든. 사주를 봤는데 좀 그렇다. 여자 복이 없다. 근데 이 집에 김시부리는 왜 이렇게 한량기가 많아? 보면 알겠지. 어허너른다구여 보십시다요 선기봉고 1월 동남사파세계는 남산부자 해동조선은 대한민국에 온다냐 신청년입니다 달의 월석은 10월 분명 날로 공손온다 저라 흐른 날입니다. 신의 원당은 박시원당이며 천이 넘는 성수님들만이 넘는 오공시도 헛 김씨는 대안가정 무술생이요 정호라고 조다샛날 탄생한 나라 전대주입니다. 내 사주에 들어있는 이 역마사를 무엇으로 다가 막을까요? 오른 공수 전들을 내려볼 때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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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구릉공수 전 내려올 때 우리 김씨대조야 놀은다 부모님들은 다 사별하고요.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대조 2만원 허니 갔다요. 비치는데 말이야. 어? 아하. 할머니들이 그런다. 니는 무슨 복이 많아서 그러냐. 얘 이놈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러는데 나는 모르겠다 왜 그런지. 응? 재물은 니가 벌어서 니 손수 벌어서 자수성가를 해야지 되는데 우리 대주 양반은 내 손으로 자수성가가 아니야. 그러면 부모의 재물을 갖다 받았다든지 이게 당신한테는 천운이 들어온 건데 어? 내 이놈하고 갖다 욕을 해주고 싶은 것은 왜 그럴까? 본인이 더 잘 알겠지, 그쵸? 응? 전문 보러 왜 왔어? 있는 돈 가지고 잘 쓰고 살지? 어? 이름 왜 안 풀릴까? 어? 네가 여자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야. 이 집에 갖다 한량집이 있고 지금 할머니들 보니까 지금 화가 났어. 왜 화가 나는 줄 알아? 내 노력은 갖다 여 백수 뭐 이게 돈이 많아서 뭐 저기 하는 거 아니야. 부모의 갖다 재산을 갖다 가지고 노르면은 그 재산으로 갖다 불려서 열심히 더 살아야지 그 재산이 더 모아지는데 어? 당신은 지금 재산을 까먹고 있어. 그래 안 그래? 당신 손으로 갖다 벌어봤어 돈? 아 저는 진짜 어머니 어머니한테 많이 돈을 받아서 응. 부러워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뭐해? 그래서 여 외밀할 놈이 그 갖다 여 여자들이 갖다 양 줄줄이 갖다 하나 갖다 떨어지거나 하나 갖다 묶고 그건 뭐야? 응? 쪽박차게 생겼어? 근데 그 어? 여자를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너무 힘들어요. 하고 계세요. 내가 여지껏 갖다 욕은 내가 안 해봤지만 본인이 더 잘할 거 아니야. 한 사람을 만나서 제대로 저기 해야지 되는데 이 여자들이 다 돈을 보고 따르는 거지 당신 같은 인물 보고 따르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응? 그러면은 내가 사람이 내 중심을 잘 잡고 이제는 그래야지 부모 재산 이리 훑어치고 저리 쓰고 나 부모가 재산 준 거 많으니까 이거 써도 된다 하는 식으로 하니까는 너도 먹고 떨어져 너도 먹고 돈 보고 하지 진정한 마음으로 들어온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본인이 내 일을 갖다 찾으세요.
무슨 말인지 막말로 갔다 이어 뭐야 이거 니아카를 끌고 갔다 박스를 죽든 뭐를 죽든 부모 재산은 재산이고 그런 내 손수 다음은 천 원이고 만 원이도 벌 수 있는 이런 저기를 갖다 능력을 보여란 말이야. 그러면 박스 죽는다고 여자들이 안 따르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조상에서 도와줘야지 됐는데 아유 우리가 부모님들이 갖다 조상님들이 할아버지 때서 내려온 이 돈이야. 엄마 아버지도 갖다 그걸 잘 갖다 유지를 해갖고 자식한테 준 거란 말이야. 근데 당신은 여지껏 나이가 갖다 64살 갖다 헛먹었어. 그때서 결혼해서 마누라가 할 거야. 자손들이 갖다 찾아올 거야. 소용이 없어. 근데 본인이 마음만 한 가지만 딱 먹으면은 결혼할 수 있고 같이 마음이 안정이 돼서 살 수 있는 사람은 66세 그때야 이제 말년의 운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네. 그러니까요. 할머니들이 어떻게 보면 당신들 조상에서 화가 나니까 야단을 치는 거야. 응? 이 돈이 다 탕진되면은 뭐 나이 먹어 70, 80대 갖고서는 거지가 돼서 다닐까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남은 재산 지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갖다 이거 다 쓸데없는 거 다 떼어버려. 응? 근데 어떤 여자를 제가 이렇게 관리해야 될지 그게 판단이 안 쓰거든요. 근데 여우같이 당신한테 알랑알랑 거리는 사람도 다 돈만 뜯어가려는 거다. 근데 얼굴은 또 이뻐요 그런 여자가. 그러니까 아까 그러잖아 할아버지들이 하세요 얼굴. 야 너희 한량에 갔다 할아버지들이 다 열기지 기생들 다 데리고 살던 이런 매력이야. 응? 근데 여자한테 일단 좀 얼굴이 좀 이쁜 거라고 살고 싶지 않아요? 같이 잠을 자더라도 옆에 이쁜 게 있어야지. 뭐 병 중에 큰 병이로구나. 응? 그런데 아무리 이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애교가 있어야지 되고 이쁘면 뭐해 복이 없는 걸. 어? 이 사심을 버리고 당신한테 어? 진짜 이 재산 가지고 잘 살아야지 되겠다 하는 여자가 있으면 괜찮다. 그냥 뭐 얼굴도 반반하고 나 이거 피부 잘 맞추고 살면은 더 이상 바를 게 없잖아. 그치?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당신한테 들어오는 게 지금 벌떼들만 같이 이거 물고 들어오는데 당신 재산을 보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재산 가지고 저기 하지는 말고 이 사람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만나봐갖고 한 2, 3개월 만나봐갖고 그래도 진국이면은 하지만 뭐 사달라 뭐 사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돈으로 앞서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뛰고 치고 본인이 내칠 줄 알아야지. 질질 끌고 다니고 이거 하나 갖다 이 끝도 못 내고 이거 끌고 다니고 그건 뭐야 망신 삶아 버치는 거지. 젊음은 계속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젊음은 계속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 조상한테 이거 잘 저기 이런 한량기도 좀 죽여놓고 그리고 좋은 인연 만나게끔 잘 해봐. 66세 만난 사람이 당신하고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인연이다. 그러면은 지금 한 2년 더 기다려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야 될까요? 사람을 선택하는데 내가 그러잖아. 내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어? 2년 뒤에 갖다 본인의 소단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배필이 나오는데 지금 갖다 여자라면 갖다 치마만 누르면 갖다 다 이거 주워서 헐떡거리고 다니면서 무슨 뭐 2년 동안에 네가 어떻게 2년 동안에 기다려. 그동안에 그냥 만나면은 그냥 친구 삼아 벗삼아 그냥 커피 한 잔이나 먹고 이런 인연으로 하란 말이야. 그러다가 뭐 그때 가서 하든지 아까 얘기했잖아. 뭐를 당신이 뭐 일 소일거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정신없이 팔려 있다가 사람을 만나든지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다. 내가 만나라 만나지 마라 뭐 이거 지 돈 가지고 지가 쓰는데 뭐 이거 그래 안 그래. 그러나 아직까지는 인연이 없다는 거 알고 본인이 잘 선택을 하세요. 예,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응응. 내가 지금 하나 그 여자는 자기가 좀 이렇게 음식점에 소질이 있고 기술이 있다고 자꾸 저한테 가게 내달래지? 가게를 좀 또 한번 같이 찾아오라는데 그러니까 봐라. 이게 지금 대주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조그만 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고 지금 큰 이제 가든 같은 거 해달라고 하지. 가든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럼 한 번에 빼먹는 거야. 진짜 가든을 해서 당신하고 배필로 살 수 있는 사람 절대 아니다.
돈을 빼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거 빼고 나면은 그냥 뭐 돈 나중에 갖다 이거 뭐 나가면은 죽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갖다 그 돈 또 물리는 거야. 하지 마세요. 그 가업으로 저기 뭐야 지방에서 일 좀 하라고 하고 제가 또 카운트 보는 사람도 제가 또 다른 여자 데려다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아이고 허허 진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아니 여자를 갖다 이 여자는 뭐 주방 저기만 해주고 이 여자는 가게 차려주고 또 한 여자는 또 이 카운터 보라 그러고 이렇게 잘 논다. 아유 그러면 서로 갖다 삼중층 돌로 갖다 이 저기 싸우라고 첩이 첩골 못 본다고. 쬐끔만 갖다 우리 대주가 쬐끔 이 저기 주인한테 가게 내주는 여자한테 잘하면은 꼭 한 작은 여자가 시샘을 할 것이고 저도 해달라고 시샘을 할 것이고 어 또 작은 여자한테 어 주방 보는 사람한테 그러면은 또 카운터 보는 사람이 해달라는 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런 썩은 정신 버리고 닭 툭툭툭 털어버리고 어 한 사람을 만나도 한 사람을 만나야지. 이것도 첩에 넋이니 갖다 더덕 갖다 붙어갖고서 씨 당신 마음대로 못하지? 안 그래지 되겠다 하도 자꾸 여자들이 딸지. 그게 첩이 넋신들이 붙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저 얼굴 보고 따른 게 아니고 저 돈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당신 관성을 봐봐라. 여자들이 딸 이렇게 생겼나? 제 얼굴이 이렇게 험악해요? 응? 어? 그 마스크 좀 벗어봐라. 아, 그냥 계속 쓸게요. 또 코로나.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우리 대주님, 뭐,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이고, 그러니까, 잘 저기서 한 여자, 그래도 이렇게 뭐, 가게를 차려달라, 어렵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마음에 우러나서 하고, 그걸 고맙게 받는 사람이, 나하고 연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얼굴 반반하도 거기에 빠져서 그러지 말고, 이제 남은 재산 잘 저기를 해요. 막말로 그래갖고 뭐 이 본인이 장사를 뭐 차리든 어쨌든 해갖고 어 뭐 이 같이 장사를 하고 이러는 거는 되겠지만은 여자들이 해달라고 이런 건 되지도 않아. 그리고 이제 여지껏 갖다 얘 백수건달처럼 갖다 뭐 이 쓰고 이 놀자 먹자 하고 한 사람이 뭐를 하겠어. 그냥 저기 산 같은데 뭐 이 전원주택 하나 져서 놓고. 그냥 뭐 나무나 갖다 이어 심고 밭댁이나 이거 슬슬 그냥 풍류나 즐기고 여자 하나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사람 옆에 딱 데리고 살면 된다. 뭐 평생 먹고 사는데 뭐 죽으면은 뭐 돈 갖고 갈 거야. 그래도 갖다 무슨 복을 타갖고 노또 맞은 것보다도 더 저기 안 해. 부모 덕이 있으니까 당신은 부모 덕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끊으세요. 약속할 수 있어요? 노력을 해보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쉽지 않아. 아마 쉽지 않지. 아유 네, 참. 아까 말씀하신 거 66세에 뭐 좋은 대피 있다고 하니까 그때 바짝 제가 신경 그리고 네. 대주님 뭐 여기서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안 해도 되니까 그래도 부모님의 할아버지 때서부터 내려오면서 부모의 그 큰 재산을 받았잖아요. 옛날에 갖다 농사 짓고 그렇게 조금 뭐 그냥 힘들게 했던 것이 지금은 개발이 되고 이래서 재산이 갖다 진짜 이 벼락부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부모님들이 살면서 고생고생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읽은 거니까 한번 올해 신축년에 부모님 천도 좀 해주시고 그 아까 그랬잖아 첩의 넙신이라는 것은 뭐 쉽게 해서 첩생활을 하다가 죽은 혼신이 얘기라는 거야. 그런 혼이 갖다 붙으니까 당신은 그렇게 이 여자 저 여자 만들지. 나이가 지금 64살인데 여지껏 이렇게 만들겠냐고 정착을 못하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잘 천도해갖고 뭐 조상님들 잘 맞으면 천도해주세요. 그러면 또 바람이 재워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 좋은 인연이 만날 수가 있으니까 첫째 건강 잘 생각하시고 그 여자들 쓸데없어요. 알았죠? 지금 건강은 어떻게 좀 그것도 알 수 있어요?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몇 세까지? 아이고 있지 90세 넘게 살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명은 충충하니까 그동안에 갖다 여자 너무 많이 좋아하면 명이 짧아. 알았지? 예, 예. 그러니까 좋은 인연 만나서 예수님 살 수가 있으니까요. 힘내시고 건강 조심하고 이거 여자들 다 뛰세요. 다 쓸데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